한잔 내려와. 어? 지금 내려와라고. 알았어. 뭐야? 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나 쉽지도 않았어. 왜? 카메라를 갑자기. 할 말 있어? 아니, 없는데? 맞아. 없어.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지가 않을까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해. 아, 다시. 그냥 내가 하니까. 내 손으로 끊어놔, 그냥 이거. 할 말이 있지 않아요? 그게 뭔데? 뭐지 이게? 어... 돈이네. 나 비상금에 대해서 한 세네 번 말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숨긴 거 아니야. 누가 했어 그러면? 션이 올라갔어 여기 숨겼어? 나 션한테 물어봐야 되나? 션이 무뉴 살려고 비상금 만들었어? 뭐 몰라 진짜 몰라. 나 근데 내가 왜 거기 돈이 있지? 옛날에. 옛날에. 아, 옛날에 내가 숨겼어도 어, 나는 저기다 숨긴 적이 없어. 오빠 거야? 내 거 아니라니까? 이게 오빠 거 아니다. 오빠 비상금 숨긴 적이 없다. 아니라니까. 오케이. 뭐야? 이것도 오빠 거 아니야. 나 진짜 몰라. 아, 데릴까? 이럴 거야? 와 미치겠네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나 봐 그치?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존재는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도 저면 저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아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 나는 돈을 숨긴 적이 없는데 왜 돈이 거기 있어? 오케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자리 바뀌든가 똑같은 자리 놓으면 나 거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숨겼어도 똑같은 자리 숨겼겠냐고 생각을 해봐. 나 알아 조이. 너는 놨지 그치? 네 돈이지. 사료값이지 그치? 아야야 왜 그랬어. 나 아빠를 괜히 혼내고 있잖아. 오빠 거야 오빠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라니까. 오빠 거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오빠 거 해. 받아. 이제 오빠 거야. 빨리. 받아? 받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10만 원? 뭐야 그건 또. 이게 누구 거야? 그거 얼만데? 10만 원. 그거? 내 거. 맞아. 오빠 거야. 내 거야? 20만 원? 왜 갑자기? 설명해줄게. 나 숨긴 적 없어. 아니야 나 너무 쉽지도 않아서 창피한데. 설명해줄게. 요즘 유행 단어가 있어. 돈줄 난다고.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착한 사장님한테 돈으로 혼내는 거야. 너무 착한 일 하기 때문에 돈 주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래서 나는 요즘 촬영 많이 해서 오빠가 진짜 한마디 없이 계속 션이라는 써주고 육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출연비에서 오빠한테 돈으로 혼내는 거야. 근데 자기 출연비가 꽤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훔치는 건 필요 없다고? 아니 고마워. 근데 출연비는 좀 대... 얼마... 앞으로 얼마? 주지만 아니야 아니 아무튼 뭐 이렇게 그걸 좀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오빠가 이 돈으로 내가 쉬는 날 내줄 테니까 워크숍핑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적당히 놀다 와. 축하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불러가지고 어허. 정신이 없는데 기분은 좋고 오케이. 앞으로도 우리 션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요즘에 이뻐지고 촬영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고. 아, 그래서 립 서비스 안 해도 돼. 나는 아, 이거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니까. 딱히 옷은 지금 살 건 없는데 그럼 뭐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만약에 내일 진짜 하면 1박 2일로 이거 갖다 여행을 좀 갔다 와도 되나? 집에서 이렇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옷 살 바에는 집에서 나가고 싶다?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봐. 어디가? 나가세요. 아, 나가. 장난이지. 나가. 여행 가고 싶잖아? 지금 가. 신호, 아, 신발. 나가 이러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 봉투 저기 있는데. 아니 잠깐. 여행 갔다 와. 뭐가 문제인데 돈이 있는데 안 나가. 근데 이거 빈 가방이잖아. 그럼 여기다 옷이라도 넣어주든가. 나 여기 돈 줬잖아. 이 돈으로 쇼핑 하고 가. 여보. 가. 안녕히 가. 잘 갔다 와. 여보.